네, 임재범의 비상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영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두 분의 반갑습니다. 눈이 부셔서 어디에다가 눈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지내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좋으니까 화안 내고 잘 지내고 있지. 네, 일요일 날에는요. 날이 너무 쨍쨍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한대 갔다 오니까 반대. 7시쯤에 비가 와가지고 확딱 집안에 모래 잠글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막 쨍쨍했다가 습이 많았다가 비가 갑자기 막 몰아치고 이러니까 성격 좋은 나니까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러게요. 요즘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네, 요즘은 한대 나가려면 네. 창문을 다 닫고 나가야 돼요. 글쎄 말이야, 아직 네. 주부 초보라 그걸 가지고. 모르셨죠? 네. 한 대라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네. 인사 바깥에. 전해주세요. 인사부터 하시고. 네, 지금 네. 많은 분이 지금 보고 네. 계시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우,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반갑다는 글씨는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니까 이 보다 보니까 승천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안부 화이트감, 화이트감. 네, 또 보이고요. 이거 시력 검사하는 것 같다. 네. 가을 풍경님 반갑습니다. 범수, 범수, 김범수. 아이고 부산이에요, 저분이. 네, 부산 1호팬이신데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D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호. 네, 1호. 와우. 네, 시인은 무슨 얘기예요? 객지 팬 1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디는 무슨 얘기예요? 아, 시디요? 네네. 제가 경북 문경이 고향이고요. 네. 여기 신길동에서도 복지관에서 노래 강사를 했었어요. 이거 코 오기 전까지. 네, 여기 복지관에서 했었는데 강사 생활을 한 15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시리에 빠져가지고 거의 반백수가 됐었어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가 그냥 코로나하고 맞서서 물러서면 네. 좀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쯤에 그 노래라는 놈을 제대로 한번 두들겨보자. 다시 노래를 좀 배우고 좀 이론적으로도 보충할 부분을 좀 하고 해서 네. 공부를 하러 갔어요. 서울에. 예, 사람이 되려면 서울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서울에 갔는데 이호섭 선생님이라고 네. 전국의 강사님들이 모이는 가창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해서 공부를 6개월 했는데 마침 그때 이호섭 가창학회에서 가수왕을 뽑는 예, 그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아직 부족한데 이 전국에 모인 강사님들하고 맞서서 내가 무슨 성과를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래도 이것 또한 공부고 도전이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나 12명의 예. 예선에 제가 통과를 한거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예선 가기 전까지는 아유 문경촌에서 내가 뭐 될까? 그랬는데 예선이 되고 나니까 네. 어휴, 속에서 욕심이라는 게 아주 번쩍거리면서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또 조금만 더 연습해서 한번 맛있게 네. 아까 우리 오프닝을 막 나간 것처럼 비상을 한번 해보자. 네. 예, 그래서 제가 사랑참이란 노래를 가지고 도전을 했거든요. 예선 때는 갈색 추억을 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뭔가 제 보이스하고는 다르게 카랑카랑한 노래를 하면 심사위원님이 노력 가산점을 줄것 같더라고요. 어머나, 12명 중에 그래서 3명 안에 들면 이호섭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준비하고 있어요. 천하의 이호섭 선생님 네. 노래를 제가 감히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3위! 뭐야? 떨어졌어요. 이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를 빠뜨리고 있는데 가을쯤 추석 무렵에 저희 집에 큰 택배가 왔어요. 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풀러봤더니 제가 그때 4등을 한 거예요. 안타깝다. 그 택배 속에 어. 고다현이가 4등인데 3등 하신 분이 네. 곧
때문에 아 저는 노래 치유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거 4등 하신 분한테 이제 이게 순서가 밀리잖아요. 어머 그분께서 포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아차상으로 받아서 그 선생님 거기 CD 하나만 좀 주실래요? 이때 자랑 안 하면 좀 그럼요. 제가 언제 제가 얼른 받아올게요. 신기한 라디오에 많은 패널들이 계시는데 제가 꼭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아, 제가 이거 들고 있으려고. 이 제가 네, 번다연으로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가수가 되면서 이호섭 선생님이 일을 따고 와우. 제가 서울을 이제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하람 고개를 틀림없이 넘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정표를 보면서 아, 나도 이하령 고개를 넘어갈 때 이 열정을 계속 좀 잘 가지고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이호섭 선생님께서 건다현이보다는 좀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니? 너가 이제 새롭게 좀 태어나는 기분으로 네. 그동안은 강사 생활했지만 이제 가수로서 뭔가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와 딱인 거예요. 이호섭 선생님이 이도 딱 맞고 화령! 봉오리에서 제일 이쁜 코! 그래서 저 문경이 고향이니까 네. 이화령이라고 딱 해서 제가 이렇게 흑백으로 이거 저예요. 저랍니다. 네네네. 네, 요즘엔 워낙 성형도 잘 돼 있지만 네. 사진 성형도 장난 아닙니다. 아니요, 실물도 진짜 멋지세요. 저희 아까 그 얘기 했어요. 너무 네네. 예쁘시다고. 이거 젊으실 땐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의 모습도 나쁘지 않아서 정말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젊었을 때 아니고 세 달 전이에요. 그러면 다이어트 많이 하신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여성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성형으로 오렸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지금도 너무 멋지셔서 그런 얘기를 허리, 말씀드리고. 허리 라인도 만들어주고요. 아니, 네. 지금도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있어요? 네. 여기 빨간데 여기가 허리. 제가 원래 40, 42, 40인데, 네. 36으로 만들어주고, 26으로 만들어주고 네. 34로 딱 만들어줬어요. 잠시만요. 저희 댓글 좀 봐야 돼요, 선생님. 아, 네. 요즘 기술이 진짜 좋으네요. 네. 네. 아니, 하고 싶으신 말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신기한 라디오 애청자인데 네. 되게 궁금했어요. 여기 공간이 어떨까 한번 좀 추접하지만 가서 구경해볼까. 그래도 부를 때까지 참자. 저희가 아우 빨리 불러드렸어야 네. 되는데 죄송하네요.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댓글을 빨리 읽어주세요. 네네네. 가을 풍경님 오늘도 즐거운 신기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 강님 출연 축하 네 써주셨고요. 네 김한국님이 네. 이하령님 화면이 확실히 낫네요. 반가워요. 기대할게요. 실수하셨어요. 실수입니다. 저희 실물이 네. 났습니다. 네. 나 이거 벗는다.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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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국님이 또 하셨는데요. 권유경님 네 화령 이화령 화이팅. 아유 반갑습니다. 이 이화령 가수님이 네. 진짜 이어서 선생님 노래로 네. 탁 트셔가지고 네. 진짜 새로운 출발 네, 새로운 출발로 아. 아까 전에 임재범님의 비상을 들었잖아요. 네네네. 진짜 비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기한 라디오가 네. 오늘 또 그 자리에 네. 네. 그 비상의 날개 네, 날개를 펴드려야죠. 그렇죠. 네 잠시 우리 받아둔 사연도 있죠. 네. 네 사연 이쯤에서 한번 읽고 네. 노래 한 곡도 듣고 그렇게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사연도 네. 하나 읽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오늘 네. 할 일이 많으세요. 네. 제가 조각조각 한번 잘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장마와 함께 7월이 시작되더니 벌써 중반도 넘어가 버렸네요. 이 힘든 시간들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그래도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을 열심히 보냅니다. 수고하시는 신기한 라디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목냐님이 임영웅, 정동원의 영어 노래 신청합니다. 네,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사연 하나가 네. 나와있는데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뻔한 일상과 사람들, 빤히 보이는 앞으로의 삶의 시나리오.
살려면 뭐라도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뻔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다는 지인을 만나러 언니와 문경까지 왔어요. 매우 맑고 과하지 않은 예쁜 에너지와 경쾌하게 일하시는 선생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일의 성과가 없다라는 말씀에 또다시 삶이 녹록지 않음을 실감하며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때론 뭐라도 내다 나누고 싶을 만큼 정이 넘치다가도 때론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기도 한 나의 친구며 이웃들 또다시 더럽고 치사한 마음이 시솟아 니들을 다 차버리고 이 속물들이 득실되는 곳까지 떠내려 버리리라. 오기 부리는 마음은 한편에 담고 기회를 찾아 떠난 여행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길을 꺾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과 금산과 나의 친구 이웃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화해를 청하거나 시간이 흘러 절로 풀리기를 인내하며 그때가 되면 외려, 미안함과 더불어 더 단단해진 관계를 기대해 봅니다. 물 좋고 산 좋은 그리고 예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문경의 내 자신이 자꾸만 쭈구리가 되어 갈 때면 다시 찾아와 날 돌보고 숲에서 맑은 물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에게서 예쁜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문경이 멋진 친구가 몇 명쯤 더 있어 더 자주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문경 멋쟁이들! 뿐이요, 헨저? 헨저? 네, 금산댁이 필모산에서 적어주셨는데요. 무슨 시한편을 읽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 신기한 라디오가 이 금산댁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오시라고 네, 저희 신기한 라디오에서 협찬해주신 수린의 꿈에서 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어서 음악을 들을 텐데요. 첫 곡에 A Whole New World 이어서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사연이 길다. 근데 너무 잘 들었어. 영어라고 아까 체크해봐. 쪽팔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도 네. 영어만 나오면 긴장돼. 괜히 긴장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한글로 적을 안녕하세요, 김보영님. 안녕하세요, 최기란님. 싱싱농원 끼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유튜브 채널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 음악이 안 나가죠. 죄송한데 음악이 안 나가고 유튜브 채널에서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뿌잉님 도시재생센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써주세요. 네, 그쪽에 남겨주세요. 김수환님 들어오셨네요. 네. 권효경님이 아시는 분 같아요. 막걸리 한잔 해주세요. 막걸리 한잔 해달라고 해주셨고. 막걸리 한잔? 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홍보 되네요? 시디? 이렇게 하면 홍보 이렇게 천년의 사랑 기다리 어떻게 알지? 천년을 기다린 사랑 너무 좋아요. 김수환님이 적어주셨어요. 저 하고 싶은 애 그냥 그냥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20분이니까 전화 연결하고 미끄러져. 이야기 끝날 때까지 이야기 끊지 마세요. 되게 어설퍼요 지금. 네. 네. 네 올라갑니다. 10초 전. 내가 얘기할게요.
네, 이명웅 정동원의 A Whole New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0248님, 네, 음악 들으셨죠? 들으셨을 때예요, 아마. 네. 네. 저기, 아는 노래 강사도 하셨고, 그러다 보면 네. 한 사람도 접했지 싶어요, 그죠? 그런데 네. 그 일을 하시면서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너무 많겠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진짜 기억에 남는 얘기 좀 해주시면. 그렇죠. 네. 짧고 네. 강렬하게 할게요. 네. 뭐든 처음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사람이 왜 첫아이, 뭐 첫딸, 뭐 이런 그렇죠. 거에 굉장히 처음 경험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와닿잖아요. 저도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딱 받아들고 처음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문경에서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장애인인데 전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 강사가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새내기 강사한테 장애우가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사무실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하면 첫 고객이고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정말 다 오셨는데 안 된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을 했죠. 차에서, 그분 차에서 가르쳐보자. 이거 가르치는 게 제가 배워왔지 가르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저한테는 좋은 기회일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차에서 이분이 차로 운전해서 오시니까 장애인이시지만 차가 있었거든요. 그분 차면 내가 그분을 내리고 올리고 안 해도 되고 그분 차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했던 걸 그분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정말 정말 드라이브 스루로 네.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노래 강사를 하시고 너무 뿌듯하셨겠다. 그때 첫 그 저한테 강사 생활에 용기를 그리고 경험을 해준 그 한 분이 있어서 오늘의 이 건담 이하령이가 예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에서 딱 쓸 수 있지 않았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출발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렇죠. 네, 그때 그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막 가슴에 남고 정말 노래를 하면 유리창이 뿌얘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또 주차를 해놓고 했었거든요. 관장님이 나오셔서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하고 그분이 둘이 막 노래를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니까 그러면 너가 여기 도서관인데 여기 도서관에 요날 요날은 비니까 이분을 모시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더 열심히 가르쳐라. 그 인연으로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화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아직도 봉사 가요. 어제도 봉사하고 왔어요. 이러다가 네. 봉사 될 거 아니에요? 봉사와. 봉사와. 네, 너무너무.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올 때도 이 얘기를 꼭 할 시간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요. 정말 풋풋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분도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성악몸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분 또 전화 드릴 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랬었겠죠? 네, 진짜 용기를 내고 더군다나 본인이 장인이니까 용기를 내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이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민인하면서 오늘의 야령님이 계셨겠죠. 그럴 거예요. 저보다도 그분에게 더 용기가 필요로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다, 맞다. 근데 용기의 손을 잡아주셨으니까 또 네, 서로에게 민인이 되지 않았나. 서로의 힘이 되어준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혹시 새로운 사실이죠? 미모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어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기 댓글도 적혀 있어요. 네. 생각을 바꾸니 다른 세상을 경험하셨군요. 네네 맞아요. 네, 김한국님 적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신청곡도 막 들어오거든요. 금호경님이 네. 신청곡으로 막걸리 한잔 해주세요. 해주셨거든요. 오늘 불러주실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여기 네. 신기동 오니까 네. 네,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야! 곱한장 가서 막걸리 한 대 갖다 오나! 이러면 네. 우리 삼촌이 이렇게 받아서 따라가잖아요. 뭐 가면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얻어먹을 줄 알고
자기네들이 먹더라고. 그러면서 막 먹어. 주제인데, 나한테가 그러면서 밥 먹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는 오다가 쏟았다고 그러더라고, 또. 아, 그래서 제가, 네네. 아, 참, 그 막걸리를 잊을 순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먹어보니까, 아, 참 맛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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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우리, 이하령님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지금 네. 김수환님 화이팅 하시면서 천년을 기다린 사랑 노래 너무 좋아요. 대박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고도 천년의 사랑 화이트 강님 네, 천년을 기다린 사랑 듣고 싶네요. 어떻게 그렇구나. 또 그러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저희가 네. 원래 네, 원래 기대를 확 열고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뜨뜨뜨뜨뜨뜨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네, 네. 우리 이하령님의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신청하신 분의 노래는 막걸리고 제가 또 오늘 가수로 문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네. 제가 또 나름 준비한 노래가 있었어요. 네. 자신 있는 노래 네. 정말 좋았네. 와, 정말 제가 좋았네. 질문자님이니까 정말 좋았네. 네, 주현미님의 요즘 네. 아주 핫한 노래죠. 네. 정말 좋았네.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야 돼요. 방키만 낮춰주세요. 뿌이님 문경 도시 재생 치면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문경 도시 재생 TV 얼쑤 헤이
좋았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요즘 핫한 노래 맞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너무 기분이 이게 흥분되니까 노래가 차분히 가라앉았나 모르겠어요. 일어나셔야겠죠. 왜 막 일어나? 네, 분위기 내기를 나야 되는데. 다음 디, 곡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막. 일어서서 할까요, 다음 곡은? 네, 여러분, 원하시면. 네, 네. 일어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주나 서나 똑같은 키. 해주세요. 안주나 서나 똑같은 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런 노래가 더 좋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이렇게 좋은 노래도 많이 아시고, 굉장히 즐겁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주변에 지인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아주, 뭐, 처음에 말했던 장애우부터, 또 젊은 친구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자, 남자, 정말 전문용어로 남녀노소 아주,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었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아련한 기억 속에 있지만, 곧 그분들 만날 시간이 또 오겠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가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죠. 그죠? 네. 네. 이 시기가 물러가고. 네. 네. 그런데 지인 중에 혹시 전화라도 한번 연결해 보시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지금 막 전화하면 바쁜 시간인데 내 전화 받아 피할까요? 제가 빌려준 돈은 딱히 없어서 제가 전화해도 제 전화를 뭐 피하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네. 그래도 지금 한참 바쁜 시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렇죠. 제가 주파수를 한번 텔레파시 이빨 땡겨서 이빨 땡겨서 네. 오늘 미리 기적도 그려가지고 그죠? 네. 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요? 네. 오, 전화기가 전화기. 네, 제가 드릴까요? 피디님, 네, 전화기 좀 주세요. 네, 이거 드릴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